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LD 오토입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5월 초고, 또 5월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가정의 달이라 휴무가 상당히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 5월인데 지금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날씨가 덥습니다. 그 지금 또 휴일이고 해서 옥상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520D 엑스드라이브 럭셔리 플러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등록 16년형이니까 F10 바디의 마지막 모델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520D 엑스드라이브 럭셔리 플러스 신차 출고가는 아마 6,000에서 6,500 사이가 맞을 거예요. 지금 4기통 디젤 엔진이고 얘는 이제 트윈터보를 가지고 있고 약 마력수는 190마력 정도 되죠. 근데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다시피 520D는 국내 수입차 거의 베스트셀러를 단연간 유지했던 차량이기도 합니다. 지금 색상도 흰색이고 현재 실주행거리 약 4만 킬로이기 때문에 디젤 차량치고 주행을 많이 안한 차량이죠. 가뜩이나 520D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연비면에서 너무나 우수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수입차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연식은 16년인데 지금 주행거리가 약 4만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안 타셨다고 할수 있죠. 1인 장기 렌트로 사용했던 차량입니다. 요즘은 뭐 이런 1인 장기 렌트를 많이 이용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했던 차량이고 교환 이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 맞고 물론 누유도 지금은 딱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이제 오토 스탑과 오토 홀드 기능이 들어 있고 램프는 이제 LED DRL과 프로젝션 헤드램프도 들어가 있고 각종 주행 모드, 뭐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 다 들어가 있고 타이어 상태도 지금 상당히 양호합니다. 당장 교환할 정도는 아니고 바로 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와서 글쎄요 저는 이제 도장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는 하는데 스크래치 때문에 도장을 안할 수가 없어서 이제 주 교환 부위 말고 앞뒤 범퍼는 어차피 소모품으로 간주를 하니까 앞 범퍼와 그다음에 사이드 스텝 쪽과 뒷 범퍼 쪽에 이제 칠이 도장면이 살짝 벗겨졌기 때문에 제가 도장을 했습니다. 그 다른 뭐 단순 탈부착 부위 쪽에는 도장이 들어간 곳이 없기 때문에 범퍼 빼고는 원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광택과 뭐 상품화 작업 거쳐서 저희 LD오토의 수원 SK V1 LD오토의 전시 중이니까 해당 차량 궁금하신 분은 찾아오셔서 뭐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글쎄요, 이 F10 바디 때부터는 이제 메카트로닉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뭐 이전에 이제 260 바디는 걔도 이제 메카트로닉스처럼 밸브 바디 타입 미션이 장착이 돼 있지만 이제 미션 외부에 있었지만 요 F10부터는 내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더 글쎄요 미션은 더 이게 기술이 진보됐고 더 내구성도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아직은 뭐 주행거리가 4만 킬로라 미션을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고 지금 백색이라 상당히 깨끗하고 휠에는 약간의 생활 기스는 있습니다. 그리고 키는 여기에 보면 이제 센서가 장착이 돼서 이렇게 살짝 누르면 열리고 길게 누르면 닫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센서로 작용이 되고 지금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돼 있고 그다음에 전동 틸트 스티어링이 돼 있고 다만 이제 이 모델에는 이제 ASCC가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 크루즈 컨트롤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기판 인스트루먼트 패널은 이제 그래픽화 돼 있죠. 그다음에 나머지 기본 공조 시스템과 뭐 체인지 레버는 거의 520D 모델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시트는 검정색이고 지금 실내외는 다 작업이 깨끗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끔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전 도어가 다 소프트 클로징, 즉 압축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럭셔리 플러스에 추가된 모양이고 옵션이고 그다음에 트렁크도 얘는 가까이 가서 뒤쪽에
이제 짐을 들고 이렇게 이 센서 위치를 제가 못 찾겠어요. 발을 집어넣으면 문이 열립니다. 열리고 닫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센서 위치를 제대로 못 잡아서 그런데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판매 금액은 약 3,3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차 대비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물론 F10 바디는 단종은 됐죠. 근데 신차 대비 많이 빠져 있는 금액이니까 주행 거리도 뭐 짧고 물론 보증은 종료됐습니다. 수입차 보증은 국산차보다 보증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근데 BIS로 연장을 하실 수가 있죠. 연장을 하실 수가 있고 금액적으로 많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차를 그렇게 많이 비싸게 팔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구입하시는데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수원 SK V1 LD 오토에 전시 중인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전화 주시거나 저를 찾아오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중고 차량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